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예, 시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텐데 두 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개미보다는 기린, 아 그리고 자동차보다는 비행기, 그리고 땅보다는 바다, 그리고 낮은 음자리표보다는 높은 음자리표. 희영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나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나는 키도 작고 가진 것도 별로 없잖아. 그래서 나는 성공해서 높은 데로 올라갈 거야.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네가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는데 들려줄까? 무슨 이야기지? 혹시 성공해서 돈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육지가 차르르 흐르는 왕궁의 이야기? 아니면 하버드, 옥스퍼드로 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지? 아니야.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온 사람의 이야기야. 아이 뭐야, 스스로 낮은 곳으로 갔다고? 아이 CC에 재미없어, 나 안 들을래. 아니야 들어봐. 왜냐면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멋지기 때문이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니까 그 아들도 당연히 높은 곳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 사람의 모습으로 말이야. 이상하다. 157, 180. 조금 높은 곳에 있으면 공기도 다르고 또 사람들도 이렇게 다 보이고 말이야. 너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대체 왜? 희영아 너 수영할 줄 알아? 아, 나 수영 좀 하지. 그러면 혹시 발이 닿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도 수영할 수 있어? 아, 그건 좀 어렵지. 근데 심지어 그 깊은 곳에서 빠졌다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떡하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치겠지. 근데 내가 저 언덕 위에 살짝 올라가서 멀리서 희영아 이리로 와 라고 말만 하고 있다면? 어 배신자, 우리끼리 이러기야? 아 그러지 말고 수영을 해가지고 나를 구하러 오던지 아니면 튜브를 타고 오던지 아니면 배를 타고 오던지 해서 구하러 와야지. 맞아.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듣기로 많이 괴롭힘을 당하셨다고 하던데 막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말이야. 맞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참아내셨어. 아니 오히려 기뻐하셨어. 왜냐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갇혔던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셨지. 그러면 예수님은 멀티네. 높은 곳에도 계시고 낮은 곳에도 계시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 예수님께는 높은 곳에 있는 것, 낮은 곳에 있는 것,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것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구나. 맞아 맞아. 그러니 높은 곳에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자고 우리. 그래, 우리 모두 같이 함께 예수님 만나러 가보자. 출발! 출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는 어떤 두 가지 지향점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다보고 그렇게 움직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되셨으나 그러나 우리와 같은 낮은 몸의 형체로 자기를 변화시켜 내려오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아주 전통적인 복음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셨다.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배울까? 두 가지 지향점, 높은 곳, 낮은 곳. 어느 쪽 얘기부터 할까요? 낮은 곳부터.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 그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하고 또 영화로 만들기도 했었던 그런 주제이죠.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삶의 태도, 그런 지향점은 어떠한 모습을 얘기할까요? 보통 일반 사회에서는 뭐 재능 기부 그런 얘기하죠. 내게 가진 게 넉넉하니까 나눠준다, 그런 뜻입니다. 또 가진 자의 특권을 가진 사람의 의무, 그래서 이 서구에서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동양에서는 군주의 도, 선비의 도, 또 학식을 갖추고 덕망을 가진 사람의 미덕으로 겸손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높은 데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데로 찾아가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간다, 쉽진 않아요. 이 내전이 일어난 곳이나 아니면 전쟁 지역에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가끔 그 뭐 퓰리처상을 받은 이 종군 기자들이 정말 폭탄이 떨어지는 곳을 카메라 들고 뛰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로 흉내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그곳에 가면 폭탄뿐이 아니라 위험하죠. 환경도 좋지 않고 또 위생도 좋지 않고 전염병이 돌고요. 인권의 사각지대이고 정말 위험합니다. 내전 지역에 있었던 우리 한국 교민들이 선교지에 가보면 얼마나 위험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약탈을 해오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약탈은 여전히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프리카나 열대지역 가면 이름 모를 질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보통 막 몇 개씩 묶어가지고 파켓으로 맞아요. 뭐 세 번 정도 패키지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 누가 그런 곳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성자들을 좋아해요. 영웅들을 좋아합니다. 낮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마더 테레사 수녀, 사실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마더 테레사 책 보셨어요? 안 봤지? 근데 그냥 빈민가의 성녀, 그 말만 했어도 무슨 말 해놓고 그 밑에 마더 테레사 그러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서서하게 평온하게 서서평 선교사, 우리 한국에 와서 고아와 과부들을 자기 집에다가 몇십 명씩 드리고 그렇게 살면서 영양실조로 죽어간 독일의 그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의 이야기, 슈발박 성전에 있을 때 그 영화 상영하고 주연 배우 이렇게 왔었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했죠. 좋아하죠. 이태석 신부, 또 수많은 순교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그들이 그렇게 성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빈곤을 벗어나고 또 사회가 점점 이제 발전되어 가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죠. 도시와 농촌가의 격차, 빈부 간의 격차, 그리고 또 정의롭고 공평한 삶의 문제가 사실은 정착되지 않아서 부정, 부패,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거기다가 유교 문화의 잔재, 남녀 간의 차별, 또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의 모토이기도 했던 가난한 자, 엉둘린 자, 무산계급, 그들을 어떻게 해방하고 자유케 하고 더 나은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공부한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그런 사상적인 어떤 유행이 굉장히 있었죠. 사회주의의 실험도 출발은 아마 그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심 거리끼라는 사람이 쓴 어머니라는 소설을 봐도
한번 그 사회주의 사상에 처음에 접하고 나니까 평범하고 소심했던 한 청년이 이렇게 막 변하죠.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뭔가 비장하게 변하듯이 그러한 사상들이 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하고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사상이라는 것은요, 그 사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상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룟유다도 똑같이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랑을 얘기했지만 가룟유다가 얘기해갖고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는 결국 목을 메고 자살하는 비참한 운명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힘과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이상을 말했지만 그걸 말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되었어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문제도 그러한 거였었죠. 그들이 사실은 사소한 인간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념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모델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러한 사회적인 이념은 어떤 정의를 세상에 뿌리내리게 하기보다는 어떤 부작용을 낳았느냐면 사람들이 점점 날카로워졌다는 거예요. 점점 날카로워지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불신하는 흉흉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 기독교 안에도 이런 영향력이 들어왔어요. 70년대, 80년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유행했습니다. 무슨 꼬방동네, 청계천 빈민, 나환자촌, 복지원, 고아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사역들이 하나하나씩 타락해가는 것을 보았어요. 부패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안에 진정한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조직을 하고 무엇을 해도 부패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아 또 고아들 또 난민들 이런 얘기들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불안불안 위태위태해요. 요즘은 북한이 열리면 하자 그래서 북한 선교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위태롭습니다. 또 그러다가 연예인이 등장하고 정치인이 등장하는 큰 조직과 이벤트가 생길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예, 낮은 곳을 향하여 이게 구호가 돼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절 경험해온 거예요. 선진국들 유럽이 난민을 다 받아들이자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받아들였나요? 독일이 제일 많이 받아들였죠. 200만 받아들였으니까. 그리고도 또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1, 2차 대전에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페어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200만 정도 받으면요, 이제는 진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거야. 근데 다른 나라들은요, 생색만 낸 거예요, 생색만. 그거 몇천 명 받아봐야 난민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이념의 한계예요. 생각의 한계라고요. 누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네? 누가 자기의 생계와 삶을 절반을 떼어서 나누어 주겠느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슈바이처 얘기를 했는데 슈바이처가 밀림의 성자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슈바이처는 30살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생명을 위해서 산다.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파리의 선교원장으로 있다가 잡지를 받아보고 마음을 결단하고 간 곳이 지금의 가봉입니다. 가봉. 예? 양복 맞추면 가봉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가봉이 지금은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유럽 같아요. 관광지예요. 저희는 거기로서 단기 선교는 안 가요. 좋은 지역이니까. 근데 그때는 그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그의 자서전처럼 그 밀림 지역 람바레네라는 곳에 그곳에 가서 그는 90살에 죽을 때까지 60년을 지냅니다. 물론 중간중간 세계 일주도 하고 노벨상도 타고 또 박사학위도 또 하고 연주여행도 또 했어요. 실망이에요. 그냥 원시림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죽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은 토굴을 파고 살았던 게 아니고요.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람바레네의 밀림 안에다가 통나무로 집을 유럽식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얀색 칠을 하고 그리고 정말 깨끗한 집을 유럽식으로 짓고 그 안에서 아주 위생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원주민들이 그 집에 병원에 들어갈 때 흙 털고 굉장히 조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망했습니까? 제가 남미 슬럼가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선교팀이 그 브라질에 있는 세계 3대 슬럼에 간 거예요. 케냐 나이로비에도 슬럼이 있고요. 거기는 제가 가봤고 브라질은 제가 못 가봤으니까 그 슬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선교팀이 갔다가 너무 거기 비참한 모습에 도시빈민들 비위생에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제가 나이로비에 있는 슬럼가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냥 파리 쥐는 기본이에요. 정말 그리고 향수도 굉장히 냄새가 여러 가지인데 악취도 참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악취를 정말 집대성한 느낌이 나요. 정말 힘듭니다. 막 고무 타는 냄새부터 시작해갖고 썩는 냄새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팀이 선교를 하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하고 하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정말 지원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선교사님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은 거기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비탈을 넘어서 저쪽 비탈 다른 쪽에 가니까 잘 사는 동네가 있는데 선교사님은 거기 사는 거야. 하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거기서 식사를 잘 바베큐 해갖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슬럼가에서 받은 은혜를 선교사님 집에 가서 다 쏟아버렸어. 네. 선교사님도 그 슬럼가에서 같이 살았더라면 더 은혜가 됐을 텐데, 그죠? 아, 참 못됐다, 못됐어. 네. 낮은 곳을 향하여 누가 말했나요, 여러분? 네. 아프리카에 가면 그 CL이라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어요. 카메룬에 같이 갔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그 집차 하나를 거기에서 따로 빌려 줬었죠. 예. 거기에 그 이름이 뭐더라? 예. 아주 신실한 형제가 아프리카 형제인데 그 CL 선교회 소속인데 운전사예요. 예. 제가 카메룬 이제 선교사님 갈 때마다 우리 버스 한 대 나오고 버스 빌리고 그 다음에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몇 사람 타도록 그 지프를 한 대 빌려주거든요. 앞에 선도 차량으로.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성실해요.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선교지까지 가는데 밤새 가야 되잖아요. 밤새 가야 되는 경우 그 외 지역으로 갈 때도 밤새 갔어요. 근데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밤에 움직이는 건 금지해요. 왜냐면 언제 와서 총 들고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강도들이. 예. 거기다가 이 아프리카 길이 마른 고속도로인데 그냥 우리 국도만 못하잖아요. 100km면 한 3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밤새 가는데 위험하죠. 거기다가 차들이 워낙 쌩쌩 달리고 가로등은 아예 없어요. 또 장애물 가끔씩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저녁에 한 10시쯤 출발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자. 그래서 그 두알라에서 중국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는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냐고 했더니 졸린다고 안 먹는데요. 아, 신실하죠.
예, 신실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다음에 갈 때 뭐 원하는 게 뭐냐, 제가 뭐 산신령도 아니고 세 가지 소원 얘기할 수는 없고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 그래서 예, 그때 당시 예, 삼성 예? 스마트폰 이 설교에는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저기 뭐죠? 갯역시 예. 갯역시를 우리 청도님이 줬는데 굉장히 새 버전으로 줬어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거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줬는데요.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내가 무안할 정도로 막 눈물이 글썽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파스터 리를 통해서 나를 블레싱했다고. 이 콩글리시는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얘기한 건 실성교회를 얘기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 실성교회는 지역마다 있는데 큰 컴파운드에 대지를 확보하고요. 거기다 울타리를 높게 해가지고 안전망을 하고 그 안에 헬기도 있어요. 예, 그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아프거나 비상상황이 되면 헬기로 날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 또 휴가 갈 때도 헬기 태워가지고 비행장까지 보내요. 예, 물론 헬기가 좀 낡긴 했지만 그 헬기 조종상도 선교사고요. 그리고 원어민 학교가 있어요. 물론 작은 학교지만 그래도 홈스쿨링 수준을 넘어서는 거기 선생님들도 선교사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정비공장도 작게 있어요. 정비공장. 차량이나 이런 거 자체 정비공장하고요. 학교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 세계죠. 네. 근데 그렇게 해놓고 1년에 휴가 두 달씩 받아요. 네. 유급 휴가 두 달씩 받고 미국으로 보내면 헬기로 비행장까지 데려다주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평생을 선교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식에서 또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도 세요. 어디 가서 모금하고 지원활동 하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거 교육이며 뭐며 식생활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5,000불씩 사례를 주고요. 유급휴가 해줍니다. 괜찮잖아요. 그죠?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그건 낮은 곳이 아니잖아. 네? 나 환자들하고 같이 부딪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어떤 그런 대리만족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 우리 동양에서는 군주와 왕도 왕에게 어떤 가진 자의 그런 덕망을 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죠. 배운 사람이지만 모르는 것처럼 돈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낮은 것을 향해 사는 태도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었거든요. 예. 시험 보고 성적이 안 좋으면 그 축구부에 가서 축구 그 양쪽 내 모퉁이에 코너에다가 깃발을 꽂아놓잖아요. 그때는 각구목을 튼튼한 각구목을 꽂아놨어요. 제 키 정도 되는 거. 그거 네 개를 다 뽑아오라고 시켜요. 그래갖고 그 사각진 각구목을 가지고요. 그 네 개가 부러질 때까지 때렸어요. 그 천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손에다가 딱 쥐고서 그걸 때리는 거예요. 저도 다섯 대를 맞아봤거든요. 근데 한 대는 아프지가 않았어요. 한 대를 맞고 나서 안 아프다. 근데 제가 하도 이 겁을 내가지고 마취가 된 거였어요. 두 번째 맞는 순간에 대굴대굴. 그런데 그 선생님 그렇게 무서운 분인데 가끔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요. 우리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냥 화낸 표정이 좋아. 가끔 미소를 찌면 예, 저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 겸손이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 겸손이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없는 것처럼 처신한다. 그게 아니고 성경의 겸손이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대로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낮은 것을 향해 간다는 것은요, 그래서 실패예요. 네? 실패입니다. 자, 낮은 곳은 실패했고 그러면 높은 곳으로 가볼까요? 높은 곳으로. 예.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예. 언덕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한번 뛰어봐라 그랬어요. 높은 곳에 왔으니까 너의 것을 펼쳐봐. 모든 사람이 너에게 절을 할 거야. 예수님은 그 말에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미혹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미션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딛고 올라가라 그런 미션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베를린의 그 페헨제툼, 그죠? 예, 송신탑 위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예, 식당 있고 이렇게 휑 돌아가요. 거기에 뭐 별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마을도 조그맣고 도시가 다 작게 보이잖아요. 자동차도 성냥감만하게 보이고. 사람은 개미처럼 보이고, 예,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런 느낌일까? 다 자기 아래로 보일까? 예, 여러분 좀 올라가 보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드셨어요? 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높은 곳에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 더 누리고 더 가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왕실 사람들, 예전에 중세 때나 이제 근대 이전에 이 왕조 시대의 왕실 사람들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랐었잖아요. 예, 파리의 풍속의 역사에도 보면 중세 때 파리의 이런 거리들에는요, 오물을 다 갖다 거리에다 버렸어요. 그죠? 똥오줌 다 갖다 거리에다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드레스 들고 이렇게 걸어야. 아니면 오물이 묻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향수가 발달하고요. 네. 그런데 왕족들은 그런데 발 안 붙이고 살죠. 마차 타고 그 다음에 가죽구두에 먼지도 안 묻히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유명하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그랬다는. 훌륭하죠. 그런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행복했을까 하는 거죠. 역사가 그 에피소드를 전해주는 것들을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일단을 엿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고상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생각은 굉장히 천박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정말 이 남녀 상렬지사 벗어나지 못했고요. 조그만 질투심이나 욕망을 잘 벗어나지 못했던 아주 평범했던 차라리 비석했던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예.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올라가려 할까요? 뭔가 넘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왜 벌려고 할까요? 제가 돈의 철학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 그 조금 더 갖기 위해서죠. 얼마만큼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예요. 이걸 잉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은 간증을 하는데 그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미친다. 니체가 머리가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정신분열에 시달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데 즉 넘쳐요. 아우 저 사람은 살아있는 백과사전이야. 예. 근데 그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보다 넘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꼬여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박사 3개 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넘치는 거예요. 예, 돈이 얼마나 많아야 넘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1억, 10억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10만 원이 넘친 거나 1000만 원이 넘친 거나 넘친 것의 부작용이 똑같아. 예를 들어서 자취하는 자취생이, 제가 자취를 해봐서 아는데 돈이 없어, 그죠? 그래서 꿈이 뭐예요? 돈 생기면 라면 좀 많이 사다 쟁여놓고 먹는 거지. 예. 근데 라면 먹을 거 좀 있는데 갑자기 만 원이 생겼어요. 어디다 쓸 거예요?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잠깐 저기 만나러 가는데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전철 타도 금방 가는데 아이 까짓 거 인생 뭐 있어 택시. 네. 근데 그 엄마는요? 만 원 생기면 택시 타요? 안 타. 만 원이 아니라 엄마한테는 좀 더 있어. 10만 원쯤 있어. 근데 택시 타요? 안 타. 왜 안 타요? 자식들이 있으니까. 주머니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얘는 월세비 보내줘야지. 얘는 학자금 보내줘야지. 얘는 추석 때 그래도 신발이라도 한 컬레 사줘야지. 얘는 그 다음에 할 때 뭐 해야지. 그러니까 예,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엄마는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돈인 거죠. 이건 넘치는 돈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돈이야. 근데 자취하는 아들은 만 원이 넘치는 돈이야. 목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택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 원이 이 사람의 생활 습관을 무너뜨리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돈이 쌓여서 넘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 절대로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만들어 두지를 않아요. 목적을 정해두지 않은 돈은요, 썩고 부패하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돈의 부패는 엄청나게 많은 돈 때문이 아니라 목적이 없는 잉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흘러갈 수가 없어요. 목적이 없으니까 흘러가지가 않아요. 물은 흘러가는데 돈은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썩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 묘지 앞에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는가? 무엇 때문인가? 낮은 자 체험? 경험 학습? 아니면 그러다가 실증 나면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김재혜 목사님이 예. 오랜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예.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냐? 그럼 뭐냐? 세 번째 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것은 뭐냐면 높은 자리에서 넘치는 자리에서 모자란 자리로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에 적합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적합한 모습. 여러분, 지난번에 왔던 코트디부아의 황찬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신장이 뭐 거의 기능이 다 상실됐어요. 투석해도 안 될 정도로 상실됐어요. 그래서 이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콩팥 이식해 줄까요? 콩팥 4개 달린 사람? 없습니다. 3개 달린 사람? 없습니다. 2개 달렸죠, 2개. 하나는 스페하고 하나는 기능하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2개 중에 하나가 기능을 안 해서 결국 적출해냈어요. 하나가 기능을 안 하는데 있으니까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적출해내야 이제 하나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그나마 콩팥이 기능을 안 해요. 그래서 기증을 해야 되고 이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식을 해줍니까, 여러분? 누가 남아서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빠듯한데. 근데 이식이란 그런 거예요. 빠듯한데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달고 다니다가 우리들한테 거저로 남으니까 애따 가져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원 바이 원, 한 생명에서 한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과 은혜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예 반찬에다 소세지 깔아준 것은 옛날 시대 얘기를 하고 소세지 못 먹은 분도 있더라고. 그건 어머니가 먹다가 물려가지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죠? 하나 있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찬호 선교사님 콩팥을 누가 기증했어요? 그 남편이 했죠. 황찬호 선교사님이 자기 콩팥을 줬어요. 야,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어쨌든 끝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콩팥을 나눠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게 또 맞았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야. 예. 맞아가지고 황찬호 선교사님이 수술하고서 어떻게 잘 됐냐고 잘 됐다 그러니까 거기 댓글이 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쭉 달렸어요. 저는 밑에다가 그냥 이번에 살이나 빠져버려라 그랬더니 아이고 태민이가 간이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그죠? 네, 정말 아찔아찔 그때 순간 조금 넘겼으면 정말 아찔아찔했어요. 근데 간 기증이 그냥 와가지고 주일 아침에 도착해서 바로 수술 들어갔잖아요. 8시 15분에 수술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로 긴박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간을 보니까 큰 거야. 그래서 잘라서 맞췄어요. 예, 태민이에게 필요한 만큼 간 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맞췄대요. 그게 낮은 곳으로의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을 잘라가지고 우리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그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의미예요. 생명을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적혈구가 산소를 머금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구조로 그러니까 지가 머금은 안 돼. 생명은 하나님이 적혈구한테 보장해 주시는 거야. 120일을. 그 전까지는 자기는 산소를 가장 많이 머금을 수 있는 적합한 형태로 있다가 그거 머금고 가서 주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남아 돌아가니까 남는 돈으로 교육시키고 남는 밥 주고 남는 정성 주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진액을 나누고 그게 사람됨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강아지가 아니고 소가 아닌 이유입니다. 우리는 먹이사슬 속에서 살지 않고 생명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고 사는 거예요. 남아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업 어려울 때 하세요, 여러분. 월급 적을 때 하시라고요. 콩팥이 두 개밖에 없을 때 기증하는 거예요. 피가 남아서 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샘물은 그런 것입니다. 샘물이 차서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필요한 만큼 찰 만큼 넘치기 아니 차기만 하면 넘쳐요. 그죠? 거기서 조금 더 쌓아두면요 더 많이 흘러갈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샘물은 썩어버린 샘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를 극한까지 낮추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만큼 낮추셨어요? 의사들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저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생명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적합한 존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정말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장 전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한 언어를, 그러한 태도를, 그러한 몸짓을 가져야 될 거예요. 엄마는 생명을 잉태하고 아이를 출산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자기를 맞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느냐 독일에서 사느냐 그거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아직도 그런 것 갖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몇 년만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교역자 그 제자훈련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때 성도들이 많이 섬겼죠. 선물도 많이 자원했어요. 그래서 뭐 오르토몰도 주고 또 쌍둥이 칼도 주고 뭐 소독제 좋은 것도 주고 뭐 김도 주고 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뭐 좀 드린다는 게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자원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자원한 거 저는 그게 의미 있다고 봐요.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뭐 부잣집에서 잔치하나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큰 돈을 이렇게 헌금하고 한 분들이 뭐 암수술 한 분, 자식이 이식을 한 분,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으로 드리고 또 사업이 어려운 분들 이렇게 자원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감동이 돼요. 예. 니들이 사람 좀 많다고 뭐 이렇게 부자 흉내내고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넘쳐갖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죠? 남는 거, 그러니까 남는 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선물을 드리는데 하나가 빠졌대요. 우리 부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실크스카프 사모님들에게 드리라고 꽤 좋은 건데 이렇게 자원하신 분이 있는데 뭐 이것저것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격자실 한쪽에 있는 거를 못 보고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 망설여요? 보내면 되지. 보내요? 우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아 우편으로. 근데 기증한 분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걸 왜 얘기를 해? 그냥 보내지. 그랬더니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유 목사님 뭐 기왕 못 보냈으면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저는 괜찮으니까. 제가 그게 왜 괜찮아요? 왜냐면 그건 이미 하나님 앞에 흘러간 거예요. 그걸 다시 주워 담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부어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보냈대요. 다 보냈어요. 우편으로. 제가 그냥 보내면 또 안 되잖아요. 메시지를 써야 되니까. 메일도 보내고 또 카톡도 또 보냈어요. 예, 그 사업이 쉽지 않은 분이 기증하고 해서 보냈는데 사모님들을 드리면 좋겠다. 이태리나 프랑스나 패션 고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하다. 그렇게 썩 잘 맞을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했다. 그랬더니 예, 이태리, 프랑스에서 답이 먼저 왔어요. 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독일에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 사모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눈물이 쏟아.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거죠, 여러분. 예, 우리가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것은요. 헌신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폐품 처리고 쓰레기 처리지. 그렇죠? 우리 부목사님들 방에 가면요 먹을 게 항상 있어요. 중간 테이블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때그때 이것저것 갖다 놔가지고 근데 특징은 뭐냐면 항상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도넛도 있고 빵도 있고 뭐 이런저런 뭐 단 종류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남아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당분을 섭취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으면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오후에 피곤해가지고 뭔가 커피하고 좀 달달한 거 먹고 싶어 그런 거 있으시죠? 예, 그래갖고 도넛가 맛있는 거 다른 거가 있어요. 몇 개나 먹으면 돼요 여러분? 커피하고 도넛 몇 개? 세 개? 두 개? 한 개? 반 개? 반 개가 적당하죠? 예, 반 개. 반 개도 많아요? 아예 안 먹어? 먹어요? 네. 적어? 오우. 한 개? 두 개? 오우. 안 그렇게 보이는데? 오케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한 개. 한 개 해가지고 커피 머신 딱 좋았어. 근데 열 개가 또 남아있는 거야. 그죠? 개봉은 했는데. 뭐, 애기 있는 집에서 가지고 와요. 근데 누구는 또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그냥 놔두는 거야. 근데 누가, 아이고, 이거 그러면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두 개씩 더 먹읍시다. 그럼 그때부터 기분 급 나빠지는 거야. 커피하고 한 잔 하나 먹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두 개를 지명방어전으로 억지로 먹어.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몸에도 안 좋고 기분도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 값이 싸지고 준 사람의 성의도 사라져버려요. 미안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두지 말고 예 다시 가져가게 해라. 받지 마라. 넘치는 거 받지 말고 그러면 쓰레기통으로 가잖아요. 저는 이거가 이제 우리가 부패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억이 남아서 부패하는 게 아니에요. 도넛 두 개 남아도 부패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가난했을 시절에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룽지도 남겨놨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잔치하고서도 부친 게 두 개라도 남으면 옆집에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먹다가 야 먹어 그러다가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우리 어머니들 그렇게 안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일은 그런 거예요.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그 귀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은 최고의 이식자예요. 그 주님은 최고의 장기 기증자예요. 그 주님은 우리의 몸에 딱 맞는 가장 좋은 생명의 줄기세포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알고 필요한 답을 주는 최고의 카운슬러예요.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그분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무엇을 겁내리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서 뭔가 아우라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명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곳이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신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존재가 있어봐야 블랙홀일 뿐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게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가면은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뭔가 중요한 것이 나눠지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왜 안 흘러가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예, 넘친다면 흘러가야 되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흘러가게 하시고 나누게 될 때 우리가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었는지, 하나님밖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구원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살리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화된 이 유럽 땅에 다시 우리의 복음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식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